자, 오늘 12월 18일 월요일인데요. 에르스바트리오제의 경우엔 17% 이상의 시세 분출 자리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자, 에르스바트리오제의 경우엔 지난 목요일날 시간의 한가 근처까지 빠지면서 강한 낙폭 흐름을 보였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적인 시세 분출 자리가 예정되어 있는 종목인데 저점에서 낙폭 흐름이 연출된다? 이거는 무조건 개미털기라고 말씀드렸죠. 즉,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세력들이 여러분들의 물량을 털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시세의 낙폭 흐름을 연출시켰다. 개미들의 손절 물량을 이끌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시간의 한가 근처까지 빠졌다가 시세 바로 다음날 말아 올리고 그 다음에 지지받다가 오늘 17% 이상의 급격한 시세 분출 자리가 나옵니다. 자,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5만원 이 라운드 피크 자리에 돌파하는 데 있어서 상승 초기 금면 자리를 준비하고 있는 거겠죠? 자, 지금으로선 가장 중요한 게 지난 전고점 부근인 37,000원 부근을 돌파하는 건데 앞으로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이어지면서 오늘 37,000원 부근까지 시세가 도달하면 이때 단기적인 저항이 형성될 수 있다. 즉, 단기적으로 눌릴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은 정확하게 인지하시면서 오늘 하루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자, 에르스버트리오즈의 경우엔 5만원 라운드 피그 자리까지는 절대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에르스버트리오즈는 신규 상장 당일부터 급격한 시세 분출이 나와주면서 바로 신고점을 찍고 단기적으로 눌리긴 했어도 오늘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잡아도 앞으로 라운드 피그 자리인 5만원 부근까지는 매도할 이유가 없다. 즉, 고점에서 폭락했다가 반등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신규 상장 당일부터 시세 분출 자리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 현 상승 추세를 방해할 수 있을 만한 악성 매물대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신규 상장 당일부터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나오는 종목들은 5만원 부근인 라운드 피그 자리까지 무조건적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에르스 머티리얼즈 보유자 여러분들은 현 위치에서 절대 1위에 비하지 말자. 이해하셨나요?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예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나올 단기적인 눌림목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1위에 비하시면 어떻게 돼요? 세력에게 물량을 뺏겨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는 순간 주가는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 순간 주가는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떨어지는 이러한 매매가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르스버트리오즈 보유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37,000원 부근에서 단기적인 저항 흐름이 발생하며 눌림목 자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러한 자리에서 절대 1위를 비할 필요가 없다. 이해하셨나요? 자, 에르스버트리오즈의 경우에 제가 5만원 부근인 라운드 피그 자리까지 돌파 흐름은 무조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라운드 피그 자리가 뭐예요? 에르스버트리오즈의 호가창 한번 보시면 지금은 50원 단위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만원을 돌파하는 순간 이때부터는 단위가 어떻게 바뀌어요? 100원 단위로 거래하는 단위가 바뀝니다. 호가청에 거래하는 단위가 바뀌는 이 기준점이 라운드 피그 자리예요. 에르스버트리오즈의 경우엔 5만원 부근이겠죠? 자, 이 라운드 피그 자리는 시세가 과하게 올라간 자리에서는 저항 역할을 하고 시세가 과하게 내려간 자리에서는 지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에르스버트리오즈의 경우 앞으로 5만원 부근까지 돌파 흐름이 나올 때 어디에서 저항을 받겠어요? 5만원 부근, 이 라운드 피그 자리에서 저항을 받겠죠. 자, 그럼 에르스버트리오즈의 매도가는 어디에서 잡아야 되겠어요? 첫 번째로 라운드 피그 자리인 5만원 부근에서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이어지는지 아니면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지 이 여부를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체크하셔야 되고 만약 이 5만원 부근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온다? 이러면 다음 라운드 피그 자리인 10만원 부근까지 길게 끌고 가서 300%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LS머티리얼즈의 매도 전략은 크게 세 가지만 보면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 보호 회수 물량이 어디에서 풀리는지. 에르스버트리오즈의 경우에 신규 상장 중인 만큼 공모가 6,000원에 걸려있는 보호 예수 물량이 있는데 이 6,000원에 대량으로 매집되어 있는 물량들은 보호 예수가 걸려있어서 시장에 6개월에서 2년간은 매도를 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보호 예수 기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에르스버트리오즈의 매도가를 정할 땐 보호 예수 물량들이 어디에서 풀리고 얼마나 풀리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물량들의 차익 실현, 수익 실현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이것도 체크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에르스버트리오즈의 경우에 라운드 피그 자리의 저항 구간이 얼마나 강하게 발생하는지 여부, 이 여부까지 실시간을 체크하면서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에르스버트리오즈의 매도가를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점에서 매집을 잘 했어도 앞으로 다가올 고점에서 매도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세 완전히 폭락한 다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보고 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뀔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이 점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에르스버트리오즈의 경우엔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을 이끌 수 있는 재료가
바로 코스피 200편의 기대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에르스 머티리오즈와 비슷한 에코프라 머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이 종목의 경우에도 저점 대비해서 500% 이상 올라올 수 있었던 계기가 뭐였죠? 바로 코스피 200 편입 기대감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기대감으로 작용되는 게 아니라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순간 기관과 외인들의 패시브 자금이 대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시세가 눌릴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에르스 버트리오즈의 경우 현재 시가총액이 2조 4천억, 여기서 돌파 흐름이 나와주면서 시가총액 5조 가량만 형성해도 에르스 버트리오즈의 경우엔 코스피 200으로 편입되는 만큼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순간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 6천억은 들어올 거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라운드픽의 자리인 5만원 부근까지의 돌파 흐름은 이미 확정되어 있고 5만원 부근에서의 저항 구간이 얼마나 강하게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 라운드픽의 자리인 10만원 부근까지도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LS 머티리얼즈 전용 텔레그램방 따로 오픈했습니다. 저희 텔레그램방의 경우에는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수익 좀 챙겨가시라고 LS 머티리얼즈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자, LS 머티리얼즈 보유자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매도가, 앞으로의 매도 전략, 이 매도가의 경우에도 이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오픈해 드릴 겁니다. LS 머티리얼즈의 매도 전략은 크게 세 가지만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보호해수 물량이 어디에서 풀리는지, 두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물량들의 차익 실현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마지막으로 라운드픽의 자리에 저항 구간이 얼마나 강하게 발생하는지,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LS 머티리얼즈의 정확한 매도가를 잡으면 된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텔레그램 방 빠르게 입장해서 LS 머티리얼즈의 확실한 매매 타점 정확하게 받아가시면 되겠죠?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이 텔레그램 방 바로 입장시켜 드릴 테니까 아직도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1. 저희 텔레그램 방 안에선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매도가 뿐만 아니라 앞으로 현 상승 초기 구면 자리의 단기적인 눌림목 위치, 앞으로 이 눌림목 자리 발생될 때 신규 진입 노리셨던 분들은 정확한 신규 매수 단가 알려드리고, 에르스 버트리얼즈 저점에서 매집했는데 물량이 얼마 안 걸리신 분들, 비중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도 에르스 버트리얼즈의 정확한 비중 추가 단가 알려드립니다. 어디에서?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 앞으로 에르스 버트리얼즈의 정확한 매도가와 현 상승 초기 구면 자리에서는 정확한 매집 단가까지 이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는 분들에게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빠르게 입장하시면 되겠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좀 챙겨가시라고 이렇게 무료로 열어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는 이 텔레그램 방 빠르게 입장하시면 됩니다. 구독이라고 적어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1 위폰으로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확인한 즉시 바로 입장 도와드릴게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드렸는데 나중에 에르스 머티리얼즈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이어지면서 5만원을 넘어서 10만원까지 도달해서 라운드픽의 자리에 강한 저항 맞고 떨어지면 지난 고가 자리에 매도를 못해서 수익을 못 챙겼다, 여태까지 보고 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뀌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에르스 머티리얼즈 정확한 매매 타점, 앞으로 나올 고가 자리에서는 확실한 매도가 잡아드리고 현 상승 초기 국면 자리에서는 정확한 매집 단가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이 텔레그램 방 입장에서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되는 거겠죠?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정확한 매매 타점 확실하게 받아가세요. 저희 에르스 전용 텔레그램 방 안에선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매매 타점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일같이 5%에서 20%의 수익 노리고 매매 타점 잡아드리는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챙겨드리고 있어요.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수익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일같이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복리로 쌓아나가면서 정말 500만원 가지고도 10억을 완성할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이 텔레그램 방 빠르게 입장해서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수익뿐만 아니라 이렇게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가져가시면 되는 거겠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위메이드맥스, 에코프로머티, 캠트로스 이 세 종목으로 일주일 만에 100% 이상의 수익 안겨드린 만큼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수익뿐만 아니라 이 텔레그램 방 입장에서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무료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어떻게 입장한다고요?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되고, 만약 나는 텔레그램 할 줄 모른다 이러시는 분들은
구독 문자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어떻게 해드려요?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정확한 매매 타점과 이 단기 종목들의 매매 타점 문자로 답장해 드릴 테니까 텔레그램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구독 문자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구독 혹은 구독 문자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적어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의 리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에르스 버티리즈의 확실한 수익과 이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은 이 텔레그램방, 구독 문자는 문자로 매매 타점 받는 거겠죠? 자유롭게 적어서 지금 당장 원하시는 대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010-469-9677 위 전화번호 나와있죠? 자, 그래서 앞으로 에르스 버티리즈의 경우엔 다음 라운드 피크 자리인 5만원 부근까지의 돌파 흐름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흐름은 엘리어트 파동의 상승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상승 1파, 눌림목 2파, 그리고 현 위치는 상승 3파 자리죠. 자, 이렇게 신규 상승주들, 에르스 머티리얼즈와 같이 신규 상승주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시세 분출 자리가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경우엔 앞으로 눌림목 4파가 나온 이후에 상승 5파까지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지금 당장 이 텔레그램방 빠르게 입장해서 에르스 머티리얼즈 앞으로의 매도가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을 통해서 확실하게 받아가시고 현 상승 초기 금연자리 앞으로 다가올 4차 눌림목 자리에서 정확한 매집 타점 신규 진입 단가와 비중 추가 단가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이 텔레그램방 빠르게 입장하시면 되겠죠.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제가 그러면 확인하는 즉시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이상한 종목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그만 보려고 제가 확인하는 즉시 바로 입장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텔레그램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구독 문자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로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구독 혹은 구독 문자 지금 당장 자유롭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